안녕하십니까. 건프로 연구소의 감담박사 이박사입니다. 뿅. 일본에 사시는 BKS 연구원님이 귀한 녀석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건담 넥스트 퓨처 한정 엔트리 그레이드 에코프라 모델입니다. 단순한 에코프라가 아닌 달걀 껍질을 재료로 쓴 에코프라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은 석유를 원재료로 씁니다. 오래전에 죽은 동식물이 플라스틱 건담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달걀 껍질도 아주 생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만든 건담은 공룡이었을 수도 있죠. 100% 달걀 껍질은 아니고 폴리스테린 수지와 달걀 껍질 소재를 복합해서 석유를 이용한 플라스틱 비율을 억제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박스를 열어서 일반 플라스틱과 비교도 해보고 조립하면서 본격적인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출색은 그래도 나름 여러가지 사출색이 있네요. 4가지 사출색이 존재합니다. 이게 양계장 냄새가 난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달걀 껍질을 재료로 하다 보니까 이게 냄새가 중요할 것 같아. 딱 까면서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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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좀 특이한 냄새나. 아, 이게 뭐라 그러지? 양계장 냄새까지는 아닌데 약간 빵 냄새? 빵 냄새 같은 냄새가 나요. 확실히 깠을 때 냄새가 있네. 아, 냄새가 다르네. 특이한 냄새인데? 아, 여기는 좀 덜하네. 아, 이 색깔은 좀 덜하고 요 색깔에서 살짝 빵 냄새가 나요. 기분 탓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진짜예요. 레알이에요. 자, 먼저 사출색 보도록 하죠. 무게도 좀 묵직합니다. 약간 갈색빛이 나고 무게가 좀 묵직해요. 다르네요. 어두운 회색, 밝은 회색, 더 밝은 회색, 뭐 이렇게 사출색이 더 있는데 여기서는 빵 냄새가 좀 덜 난 거 보니까 얘들은 플라스틱이 아닌가 싶네요. 얘만 지금 보니까 달걀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 넥스트 퓨처 한정 달걀 껍질로 만든 에코프라, 강도를 일반 플라스틱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빈 런너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르는 느낌도 달라. 뭐랄까, 더 파삭 부서지는 느낌이에요. 약간 부서지는 느낌이 강하네요. 일반적인 플라스틱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느낌이에요. 약간 부드럽고 딱 잘리는 느낌. 자, 다음은 에코프라 달걀 껍질 프라입니다. 아, 이게 백화가 좀 더 심하고 좀 더 부서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몰캉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탈칵하고 이렇게 잘리네요. 아, 이게 확실히 그냥 딱 뜯었을 때 하얗게 뜨는 게 좀 심해요. 백화가 조금 심한 거는 확실합니다. 부러지는 것도 일반 런너랑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강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반 플라스틱 런너는 일단 부러지지 않고 하얗게 백화 현상만 떴습니다. 달걀 껍질 프라는 그냥 바로 탁 부러지네요. 아무래도 부서지는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두께의 차이가 좀 있는 걸 감안해도 잘 부서지는 재질인 것 같네요. 이제 얘가 조립도 조립인데 도색이 잘 되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네요. 제가 서페이서 한번 뿌려가지고 도색이 잘 되나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페이서 위에 빨간색 한번 칠해볼게요. 달걀 에코프라는 도색이 잘 될지 확인해보도록 하죠. 달걀 에코프라도 도색이 잘 됩니다. 말려서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건조해봤는데 도색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달걀에도 도색은 잘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무수지 접착제를 이용했을 때 이 녀석이 잘 녹을까 하는 게 또 궁금하네요. 궁금증 한번 해소해보도록 하죠. 밑에가 살짝 녹으면서 이렇게 붙는 거 볼 수 있네요. 접착제에는 녹으면서 반응합니다. 강도, 도색, 그리고 접착제 테스트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조립이겠네요. 조립 한번 하고 완성된 다음에 또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좀 잘 부러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니퍼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자르겠습니다. 일반 프라에 비해서 백화는 좀 심한 편이에요. 그리고 손톱 신공이 먹히지 않습니다. 원래 손톱으로 이렇게 좀 비비면 좀 없어지거든요. 아, 손톱 신공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조립감은 일반 프라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짜잔! 자, 완성을 해봤습니다. 당연하지만 기존 프라랑은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좀 부서지는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화 현상도 덩달아 지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살짝 더 무겁다. 달걀 껍질 압축해서 그런가? 살짝 무게가 더 무겁다. 조립감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 도색은 네, 무난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처럼 무수지 접착제 녹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사실 달걀 껍질로 만들어서 뭐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달걀 껍질로도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보여준 프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반다이가 아무래도 프라모델 쪽에선 1위 업체잖아요. 1위 업체에서 석유를 대체하는 신소재 개발에 힘쓰고 있구나 를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에코 프라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언젠가는 석유를 아예 안 쓰고 인체에도 무해하고 뭐 여러모로 좋은 그런 프라모델이 개발되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추천은 뉴타입 보러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우리 또 언제 본담? ？아 빵 냄새. 양계장 냄새는 안 나네.